안녕하세요. 난사랑열입니다. 오늘은 풋마늘을 가지고 된장과 고추장으로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쌈장으로, 나물무침으로, 된장국으로 다 활용하셔도 되고, 이와에는 고추장은 비빔밥 뭐 요런데 쌈장으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은 이 잎을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흙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이 풋마늘을 가지고 양념장과 고추장으로 두 가지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손이 아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이 새기 전에 오늘 구입했습니다. 이것을 다지기로 다져도 되고 손으로 송송 썰어도 됩니다. 준비해 볼게요. 이게 지금 열대궁입니다. 열대궁을 칼로 썰을 때는 이렇게 줄거리 쪽에만 한 번씩 이렇게 갈라주세요. 잘라서 요것을 그냥 송송 썰어주세요. 곱게, 최소한 곱게 이렇게 썰면 되시고요. 저는 지금 손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 요것을 카터기에 썰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숭숭 썰어서 카터기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카터기에 놓고 돌려주세요. 풋마늘 200g씩 이렇게 다지기로 다져놨습니다. 이것을 된장과 고추장으로 무쳐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요것도 양념으로 먹고 쌈장으로 먹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에 된장을 2컵을 들어갑니다. 200g짜리 2컵. 그런데 이렇게 수저로 하면은 크게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컵이 됩니다. 그러면은 2컵 이렇게 하려면 4수저. 4수저인데 저는 이 막장이 있어서 막장을 섞겠습니다. 이렇게 막장은 수국이 안 되니까 이렇게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요거 대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춧가루 100g에 고춧가루 한 수저, 요거 15g짜리 요거 수저입니다. 밥수저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깨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깨소금을 요거 지금 3스푼 이거를 갈아서 다른 건안 넣습니다. 이렇게 갈아서 깨소금을 좀 듬뿍 넣어주세요. 쌈장이 하는 거니까 쌈장도 되고 요새 봄나물 무쳐 먹는 거에 요것을 사용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버무려만 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나물 무칠 때 쌈장으로 뭐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된장찌개 할 때도 그냥 요거 넣으시면 됩니다. 마늘 같은 거안 넣어도 돼요. 요거 이렇게 해서 두고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 집된장 같은 거 없으면 시중 하는 거 사다 해서 이렇게 놓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리할 때 요리가 편하고 맛도 있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다 버무렸습니다. 요거 이제 된장 끓일 때 이렇게 한 수저씩 넣고 끓여 드시면 되고, 나물 무칠 때랑 그냥 이렇게 넣고 부치고 쌈장으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여기 요건 지금 병 먹고 나온 항아리인데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유리병 소독해서 이렇게 저장하세요. 그라. 고추장도 이거 지금 시중에 파는 고추장입니다. 3개, 4개. 이것도 2컵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실청이 들어갑니다. 매실청 2수저. 매실청 2수저. 요거면 끝입니다. 고추장과, 그리고 여기는 깨소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버무려 두시고, 요것은 이제 뭐할때 드시냐면, 비빔밥 같은 거, 쌈장, 비빔밥, 요런 거할 때, 요렇게 해서 드시면은, 1년 내 두고 드셔도 아무 변함이 없어요. 냉장고 보관하니까. 이렇게, 다른 거뭐 많이 안 넣죠? 이렇게 놓고, 숙성이 돼도 맛있습니다. 여기는 매실청만 들어간 겁니다. 시중 파는 거라 단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빈병, 유리병이나 이런 도자기 같은데 유리 그릇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시중 파는 고추장이라 단맛 있는 데다가 매실청을 넣으니까 약간 답니다. 그래서 비빔밥에 사용하셔도 요새 보리밥이나 해서 이렇게 드시면 아주 맛나게 여름에랑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고추장 안 볶아도 볶지 말고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장국 편하게 끓여주세요. 조금 전에 만든 거, 이거 된장, 이렇게. 마늘 같은 거안 넣어도 간 맞춰서 이렇게 풀어서 된장국 끓이시면 됩니다. 맛있는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양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1년 내 드세요. 감사합니다.